중국 본토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 상장지수 펀드 교체 거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투자자도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 ETF 거래가 가능해진 건데요. 최근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크자 중국 증시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불안정한 시점에서도 중국 증시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 뭐 개인 투자분들에서 중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중국 증시가 다른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좀 이제 강세를 네. 보이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ETF 시장까지 열리면서 굉장히 또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제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거래 시스템에 새롭게 ETF 87개가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국 본토 ETF 83개고요. 나머지 4개는 이게 홍콩 그 ETF가 이렇게 거기 시스템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83개의 ETF 중국 본토를 투자 ETF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83개는 어떤 기준이냐라고 이제 여쭤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출시된 지 6개월 이상 지난 ETF여야 되고 지난 6개월간 평균 자산 규모가 15억 위안 그 우리나라 돈으로 2,850억 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ETF 구성 종목 중에서 시총 기준이 80% 이상이 상하이랑 선전 증시에 상장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만 구성이 돼 있을 경우 이렇게로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비인기 ETF, 너무 자산 규모가 작은 ETF를 매수하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외국인에게 좀 개방이 되어 있던 시장이었지만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뭐 제한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8,700억 원가량이 유입이 됐다고요. 네,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UBS의 이제 팡동민 중국 디렉터가 네. 언급하기를 ETF 개방 이후에 이제 중국 증시 거래 대금 규모가 이전보다 10% 이상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만 해서 이제 8,700억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몰렸냐라고 하면은 의료 ETF에 좀 많이 몰렸다고 해요. 자금이 대거 쏠렸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또 뭐 외국인이 의료 ETF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 자체에 지금 돈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뭐 ETF 개수만 해도 그 중국 본토는 이제 83개고 이제 홍콩 건 4개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양방향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일방향적으로 중국 증시에 좀 자금을 많이 모으기 위한 그런 대책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중국 증시도 사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사실 뭐 빅테크 관련해서 뭐 부동산 부양 관련해서 시장에서 돈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ETF 시장이 또 열리면서 동시에 또 시장이 많이 자금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자금 유입되는 기로 속에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같이 올라타는 것도 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가 올라타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어떠한 ETF를 매수해야 좋을까요? 네, 제 여의도 분들은 항상 전기차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기차 뭐 테슬라가 끝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테슬라가 이제 뭐 점유율이 워낙 이제 독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전기차들도 만만치 않다는 걸 다들 아시죠. 그래서 중국 ETF, 전기차 ETF를 많이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중국 전기차 ETF 사실 이때까지 직접적으로 매수가 안 됐으니까 미래세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라고 이제 국내 증시 상장된 ETF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은 최근에 급격하게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인 2차 전지 배터리도 굉장히 또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하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가 최고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워낙 이제 저가 가격 정책을 하면서 지금 뭐 일부 유럽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랑 계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ETF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사실 계속 이렇게 최첨단 산업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약간 더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좀 이렇게 좀 낮은 기술 수준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자급자족을 많이 하려고 할 텐데 중국 자급률이 지금 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ETF 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희토류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적은데 이 희토류 ETF도 이번에 또 공개된 ETF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주목할 필요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까지 흔들리면서 서학개미분들도 참 힘겨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종목군들을 매수해야 될지, 어떠한 시장이 조금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중국 ETF 관련해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데일리 이강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